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다시 로마서를 공부하며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공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11장 하는데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장까지가 1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오늘의 교회 와서 되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교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면서 제가 이제 7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외국 학교를 다녔는데 반에 항상 유태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하고 이제 비교도 하고 커면서 자랐지만, 그래서 느낀 거는 확실히 한국 사람들도 공부를 잘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방면으로 다 잘해요. 모든 과목에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근데 유태인 제 친구들을 보니까 딱 하나만 잘해요. 되게 특출나게. 그래서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태인들이 되게 질투를 많이 받아요. 역사적으로 거의 2000년 동안 유럽에 있었잖아요. 이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태인들 다 유럽으로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1차 대전 전에 그 국회의원 3분의 2가 거의 유태인이었고요. 그만큼 굉장히 특히 동유럽에서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특출났고, 그리고 돈이 많았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서로 이자를 너희 백성은 이자를 꾸지 말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은 은행에 종사할 수가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자를 꾸거나 받거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유태인들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다 돈 관리를 했으니까 부자가 되고 이자 막 얻고, 그래서 굉장히 동경의 대상도 됐지만 되게 시기의 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살고 자기네들끼리만 뭉치고. 그래서 제가 유럽에 살 때는 그게 있어요. 유럽 백인들이 유태인들을 무시하면서 시기하는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커왔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제 부전공이 종교학이었어요. 세계 종교. 그래서 뭐 이슬람, 힌두이즘, 뭐 힌두교, 그다음 불교 뭐 그런 거 배울 때 주다이즘, 유태교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그 페이퍼를 이제 굉장히 막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나오는 막 400장, 500장짜리 책들, 굉장히 깨알같이 써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써있는 거 막 다섯 개씩 막 이렇게 막 부부의 비수 그랬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주제가 이스라엘리 팔레스티니언 컨플릭트. 그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지금 열심히 다투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페이퍼를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대교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고, 그 당시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티나에 대해서 페이퍼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더 알게 됐고. 그러다가 이 지금 9장, 10장, 11장 보면서,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게 제가 유대인들을 보는 계기가 그렇게 됐고, 또 이제 한국에 왔는데, 되게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렇게 관심 가질지는 저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왜냐하면 신학에서도 두 부류가 있어요. 세대주의 있죠. Dispensationalism.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고, 저 이방 교회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고, 크리스천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고, 유대인의 계획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신학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자이언이즘이라든지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아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이 시온에서 올 것이다. 그 사람들은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우리 크리스천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리하는 입장이에요. 이 분리하는 입장이 또 좋게 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막 옹호하는데, 나쁘게 보면 어떻게 시작했을 수도 있냐면은 유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따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했다고들 신학자들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커버넌트 띠어거지. 그 지금 대부분 장로교에서 말하는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한 묶음으로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교회가 계승을 했다. 그래서 교회하고 이스라엘은 같이 간다. 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 게 그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 다양성을 존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대주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켈빈주의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뭐 공부를 하면서 제가 뭐 그 유대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두 부류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얘기한 예정론과 자유의지 이렇게 두 부류가 있듯이 이스라엘 보는 관점도 세대주의와 커버넌트 테올로지, 켈빈주의가 다르게 보는 거죠. 예, 같이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9장부터 11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5장부터 8절까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두 부류니까, 유대인하고 이방인 두 부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서 리뷰를 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 9장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를 선택하신다고 저희가 9장에서 봤어요. 같이 27절, 28절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택하신 그 faithful remnant 이라는 거죠.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족속이 모래와 같을 거지만 그 중에 남은 모래와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남은 자가 remnant 이라는 말이죠.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게 첫 번째 구장에서 우리가 본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한전된 자유의지에 대해서 구장 17절, 18절에 남아있죠. Limited free will. 같이 17절, 18절.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희가 바로왕을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 마음이 강팍해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 내 의지, 우리가 우리의 limited free will, 우리의 한정된 자유 의지는 악한 것에 한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에 할 때 자유 의지를 내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가 마음을 강팍하게 스스로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둔 거죠. Judicial abandonment. 내버려 두는 거.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나쁜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왜 십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특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특정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아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특정한 사람이라고.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핑계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만약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으면 우리가 핑계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의사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거잖아요. 왜 나를 지옥에 보내요?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핑계를 못 대게 그건 네 결정이었어요. 네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안 받아들여서 네가 선택한 결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누구는 천국에 보내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거는요 우리의 결정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옥과 왜 나쁜 데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나쁜 데를 보내시고 나쁜 데를 보내시냐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천국은 그냥 예수님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좋으면 천국이니까 그게 진짜 천국이 되고요. 지옥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싫어서 자기가 예수님이 싫어서 가는 곳이에요. 여기 세상에서 살 때도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비를 두시는 거죠.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이 싫어서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만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면서 핑계를 못 대게 했지. 네가 결정한 거야. 그래서 네가 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소수를 선택했다고 얘기했어요. 11장 1절 같이 볼게요.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9장에서 처음에 얘기했었죠. 내 백성들이 정말 돌아오는 소망이 있는데 그러려면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영혼까지도 내놓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대요. 그럼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유를 대요. 11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여기서 그대로 9장에서 얘기한 것을 바로 얘기하죠. 믿음의 소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구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멸했습니까? 뭐 벌레를 했습니까? 바울이 아니요.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시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나는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소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백성이 다 구원 받았어요? 아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어요? 아니요. 그렇지만 자기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할 때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선택된 믿음의 소수. Faithful remnants. They're going to be saved. 그래서 또 다시 example를 주죠.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의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또 얘기하는 거 자기도 믿음의 소수 중에 한 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구약에도 때도 마찬가지였대요. 구약의 때도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난 줄 알았어요. 그죠? 우상숭배를 엄청 했잖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나뿐이 안 남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나뿐이 안 남았군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은 것입니까? 멸망당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너만 남은 것이 아니라 7천명이나 남아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데 선택된 소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나만 남아있는 줄 알고 엘리야처럼 나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그 선택된 소수가 엘리야 때처럼 7천명이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된 소수가 많은 무리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평정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이스라엘의 선택된 소수가 우리가 생각한 소수가 아니라 많은 무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룰을 적용을 받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그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11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은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게 은혜로 선택된 자들인 거예요. 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행위를 쫓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쫓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래서 바울이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자가 됐어요. 그죠? 엘리야와 7천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의 핍박이 있었지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함으로 믿는 자가 됐죠. 똑같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선택으로 믿는 자가 되는데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7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피카심을 받은 사람이 얻었고 나머지는 사람들을 완악해 줬습니다. 예. 이스라엘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았어. 왜 그렇죠? Judicial abandonment. 그 내비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비둔 거예요. 멸망당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은 거죠. 바울,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10장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예,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7절에 보면 나머지 사람들을 완악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8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또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덕과 물가미가 거치는 것과 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굳게 하셔서라고 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자기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악해졌는데 어떻게 완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어요. 예, 진짜 그래요. 유대인들이요. 제가 유대인들한테 만나면 그래요. 이사야서 53장을 당신들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가 찔리심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를 위함이 된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 그게 이사야 53장이 완전히 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로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면 자기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난당 이스라엘 고난당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거든요. 이스라엘 이사야서 53장이 한 명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하니까 정말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서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구원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일부 소수만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망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얘기해요. 첫 번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예.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근데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게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넘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획은 이방 사람들한테 가 있었기 때문에. 예. 왜, 어떻게요? 그들을 시기하게 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예.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았으면요. 저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다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봐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하시죠. 2장에.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일어난 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그게 계속 진행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설교하는 곳마다 다들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사도들은 예루살렘도 안 떠나요. 팔레스타인은 안 떠난다고요. 왜냐면 여기가 잘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떠나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소수만 건져내시는 이유, 다수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 안 함으로써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외국 이제 선교행으로 나가는 거예요. 딴 데로. 지금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회 때도 저희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봤지만 항상 가면 어디로부터 가요? 회당에 가요.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근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발을 털어보면서 이방한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 엄청 많이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배척함으로써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마음을 닫아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봐도 예수님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그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서 이방인들 때문에 또 다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11절 다시 읽을게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로마서 4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의선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락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자기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요 신실한 유대인들한테 가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복음은 자기네들만 위한 거라고 계속 얘기해요. 아직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신실한 유대인들. 그래서 그것을 깨버리고 아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제는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모두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17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사두개 당원들에게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왜 이방인들 유대인의 전대문이 닫히고 이방인들에게 열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방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차적인 계획인 거죠. 그래서 17절 시절에 보시면 그러자 대제사장과 한편 사두개 당원들이 모두 시기하는 마음에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는 곳마다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해서 그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13장 45절 45절 같이 읽을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에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고 예.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도시마다 이방인들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인 거죠. 첫 번째 계획이 뭐예요? 이스라엘 소수만 구원을 했어요. 다수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다수가 구원하면 다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수가 멸망을 받으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을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시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되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지? 왜 이렇게 평안이 있지? 그게 두 번째 계획이었죠. 세 번째 계획.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한 거죠. 사도행전 17장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신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시기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때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시기는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 시기심을 일으켜 얼마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구장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믿는 소수만 이스라엘의 백성 깨알같이 많지만 믿는 특정받은 소수만 그래서 시기나게 해서 얼마만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4차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 25대 27대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죄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완악해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모든 이스라엘이 나중에 때가 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일까? 아닐까? 여기에서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온이다. 모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를 하셔서 진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은 부류가 있어요. 왜 아는 부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가 제 생각에는 더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요 우선 구절을 봐요. 그래서 구절에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컨텍스트, 그 챕터를 봐요. 한 장을. 그 한 장에서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런데 그것까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더 컨텍스트를 넓혀서 로마서 전체를 보고 로마서 전체를 보면서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따랐어요. 봐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일까요?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이유가 처음에는 로마서 11장 25절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고 했어요. 여기 그죠? 컨텍스트를 보면 26절에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얘기했을 때 그 전에 일부가 완악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일부의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 컨텍스트에서 보면 25절 26절 온이라는 말이 그 일부의 그 한 무리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11장에 그래서 11장 전체를 보면 계속 바울이 특정된 소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아브라함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아브라함 자손이 베냐민 지파지만 나만 구원 받았다. 엘리야도 모든 사람들이 아합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 멸망받았을 때 엘리야하고 7천인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특정 소수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11장에 9장 11장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할 때도요. 계속 아브라함이 일곱 아들이 있었는데 다 구원받지 않고 이삭만 받았다.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만 받았다. 야곱이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만 받았다.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계속 특정 소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이 제 생각이 되냐면 지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 특정 소수가 그 한 그룹의 모든 사람 하나님이 택정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그 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니다. 온 이스라엘은 온이다. 온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제 말세에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래서 17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고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창 올리고 나무 뿌리 자연물을 함께 나눠 받은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 24절 같이 읽을게요.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자유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지들인 그 이상 이하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은혜를 받은 그 무리, 이스라엘 무리에, 소수의 무리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구원해 주시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았다고.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고 원가지는 잘라졌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교만하지 말래요. 왜냐면 원가지들도 자르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원가지 붙이신다고. 우리는 잘라지고. 그러면 그 원가지가 뭐냐고. 원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확실한 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는 우리 이방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교를 하려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선택은 받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요.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믿는 집안에서 대대로 태어난 거예요. 다 모태신앙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럼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위방인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봐야 될까? 예. 그래서 로마서 28장 29절 같이 읽을게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예, 저희가 바울이 제시하는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유대인들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이에요. 첫 번째,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복음의 관점을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족속들,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안 믿는 사람 같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첫 번째. 그렇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선택의 관점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한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다 제자들이 다 유대인인데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아 정말로 우리가 신세를 졌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첫 번째는 봐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없이는 멸망당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30장 31절 같이 읽을게요.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불순종한 우리도 구원해 주셨는데 하물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시겠는가. 그래서 결론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한 거는 저는 거의 이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선택된 사람들만, 이방인도 선택된 사람들만, 은혜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근거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1965년에
전쟁이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영토를 회복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20세기 초반부터 계속 오스트리아에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계속 이제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자이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 들어가자.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됐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가 생겼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트러블이 있는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티니아 그 컨플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한국하고 일본하고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팔레스티나에 없었었어요. 다 꿈을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딱 하나 들고 오더니 이거는 성경에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땅이야. 그래서 들어오더니 팔레스타인 거기에 수백 년 동안 살던 팔레스타인들 다 내쫓은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임나공부설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한반도 남쪽에 우리 일본 땅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들어와서 다 먹을게. 그런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팔레스타인들이 다 무슬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자이오니즘이라 그래서 들어오면서 팔레스타인을 내쫓았는데 그래서 시리아, 뭐 요르단 그쪽으로 갔는데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근데 유태인들 때 그 유태인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옴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 핍박을 당해가지고 거의 씨가 막 옛날 요르단에는요 거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근데 유대인이 들어온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켜져가지고 유대인들만 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니네 크리스천도 니네도 유대인들과 비슷한 족속이다. 그래서 다 요르단, 시리아에서도 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게 그냥 역사적인 팩트예요. 지금 네가티브한 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 히스토리를 봤는데 유대인 목사님이 뉴욕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유대인 메시아닉주 유대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것만 얘기했냐면 그 홀로코스트 때 독일 사람들 유태인들을 아슈비츠에서 죽인 거 그 쉰들러스 리스트에 나온 그거를 막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건 한 면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압제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가서 그렇게 그대로 압제한 것처럼 그대로예요. 그게 역사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유대주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인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시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듯 기도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왜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인용을 해. 정치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슬퍼요. 그리고 근데 제가 그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 입장은 뭐냐면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 성경의 구구절절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은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막 정치적으로는 너무 제가 얘기했다시피 너무 그렇게 간사하게 사람들이 저희 성경에 대한 것을 막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확실한 건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죠? 유대인들도 죄인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나쁜 일도 많이 당했지만 한 나쁜 것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유대인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왔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이고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확실해요. 그리고 요번에 여기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거는 변화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5분 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독일에서 공부할 때, 성경 교수님이 어떤 얘기 말씀하셨냐면, 모든 하나님의 성교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성교사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악랄하고 많은 죄성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교를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태인들 보면 되게 얄미워요. 진짜로요. 막 자기네 두자로 저희한테 오면 막 그 홀로코스트만 막 보여주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힘든 민족이었는데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 근데 뒤에서는 막 팔레스타인들 공격하고 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되게 얄미운데 근데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 바울이 얘기하신 그 계획대로 얘기를 진행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을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을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셔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수가 차지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큰 피처인데 우리가 얼마나 악하든지 선하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할 때 제가 그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컨플릭트 공부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청년하고 막 얘기를 내가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흥분해서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스라엘이 막 그러니까 저한테 딱 물어보는 게 그러면 1965년에 이스라엘이 상륙됐는데 그거는 예언의 성취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장차 예비할 그 이스라엘 왕국입니까? 라고 나한테 딱 물어봤는데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역사적인 정치적으로 봐서는 너무 인간적이에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시릭 주스, 울트라 오더독스 랍비들도 이 이스라엘의 정부를 예언의 성취로 안 봐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의 성취는 It has to be theocracy. 하나님이 왕정이라 그러죠. 왕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도 이거는 예언 성취를 안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부류는 정말로 예언의 성취다. 봐라,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듯이 지금 유태인들이 다 들어오고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예언 성취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얄밉고 인간적으로는 좀 야속하고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과 백성이고 하나님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이방인들에 대한 계획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고 딱 얘기하면서 32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같이 이렇게 31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예. 하나님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신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방인 모든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얘기 1장부터 11절까지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33절, 36절 같이 읽을게요. 기도다 하나님의 규율과 지혜와 지식이요 그를 판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을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되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께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이 죄인들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약정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성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얘기를 8장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지금은 다수가 다 죽는 것과 벌받는 것 멸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거야. 그렇게 모든 구원의 플랜을 딱 얘기한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셨군요. 열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하는 게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계획과 계획 가운데 있으셨군요 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되었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 제가 이 얘기 해드렸나? 갈라디아서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갈라디아서를 IT에 가서, IT 신학교에 가서, 갈라디아서 막,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난다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스탑! 그래요. 갑자기 막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이 스탑! 그러더니 너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나 이거 어디 막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막 같이 막 찬양하고 그게 이런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너무 너무 좋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너무 너무 어메이징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뭐 기뻐라. 그래서 나는. 여기 가서 네 가지 저희가 얻을 것은 진리 없이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진리하고 예배는 하나님 말씀과 예배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예배 없이 진리 탐구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질 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학교 교수님 도널드 윗니라는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Praying the Bible이라는 책을 썼어요. 어떻게 성경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제가 막 기도하면서 막 논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에서도 많이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시편을 한 구절씩 읽는데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아 나의 목자시군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를 이렇게 그래서 한 구절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한 구절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막 대화하다가 어떨 때 너무 좀 막 찬양하고 그래서 저도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진짜로. 그래서 막 한 구절 묵상하고 막 대화하다가 그래서 왜냐하면 묵상하면 진리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 아 여호와의 목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목자가 되시는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그게 제가 노는 것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그래요. 진리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네. 그럼 그러면 정말로 이 느낌표처럼 깊어지죠.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에 예배가 없이는 진리의 탐구도 힘들다. 예. 여기에서 보시면 똑같아요. 저희가 성경 공부만 하면, 정말로 따분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신학교 다니면서 막 공부만 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책을 읽는데, 예배에 드릴 진짜 시간도 없고요. 막, 교회 나가서 일할 시간도 없고요. 막 공부만 하니까 너무너무 드라이한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36절 같이 읽을게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원히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예배할 수 있다. 34절 35절 같이 읽을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예.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플랜과 이방인들의 플랜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우리 저희 민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알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뭐 완전히 지식을 완전히 알아야만 예배드리는 생각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부러운 시간인데요. 첫 번째, 내가 생각하고도 하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입장이 지금 오늘 강의로서 어떻게 바뀌셨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전엔 아니면 안 바뀌셨나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 말이 막 엄청 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닫는 진리가 나의 예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예배를 통해 체험한 진리의 능력을 나누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선택하셔서 지금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인사이트를 나누는데요.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성취와 모든 구약에서 말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잖아요. Progressive Revelation.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림자와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그림자와 같이 보이는 게 예수님으로 해서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렌즈로 구약을 보시고 예수님의 렌즈로 신약을 보시고 다 그 예수님의 렌즈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처음에 1장부터 4장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사람 인류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faithful remnant, 선택된 남은 자들. 그 다음에 이렇게 바울이 다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면 복음을 얻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를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 교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 이방인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이스라엘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마,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서로 섬겨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잠깐 이거 하고 마칠게요. 1절만 우선 좀 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주시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 여기에서 그러므로가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이방인, 유대인 모든 민족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예.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이것까지 다 주셨어요. 8장 30절 같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거를 다 선세해 주셨어요. 특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런 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은 항상 뿌리는
우리 애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기도와 모든 행동이 원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럴 때 탈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보면 제가 그 복의 진리를 몰랐을 때 그때는 항상 복 아니면 두려움. 아 이걸 하면 복 받아. 잘 될 거야. 아 이걸 못하면 나는 벌 받을 거야.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모든 행동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첫 번째, 금방 지치고 오래가지 못해요. 그죠? 저희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아. 그러면 첫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시작했다가 이거 봉사해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벌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점점 지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에 감격해서 일을 하면요 항상 새롭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요. 예. 그리고 또 복음에 입각하고 율법에 입각하지 않은 걸 보면 회개할 때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두려움에 입각한 사람은 회개하라거나 막 하나님이 벌 주실 거다 막 그러면 그 말씀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벌이 임할 것 같으니까. 근데 구원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 받았거든요. 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벌 받는다 회개하라 그러면 그래도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벌 받는다고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벌 받을 게 일이 벌 받아봤자 뭐 이 세상에서 죽기 뿐이 더 하겠어요? 그럼 구원이 돼요. 아 진짜요. 아멘. 그렇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막 회개하라 막 그런 예레미야서 읽고 막 그런 막 회개한다고. 회개 막 한 다음에 또 기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나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 의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이 오면 불편하고요. 포기하려고.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죠. 예. 하나님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면 고난이 와도 힘들긴 하겠죠. 그렇지만 극복이 돼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식으로 가게 되죠. 예. 그래서 다시 12장 1절과 2절은 저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다시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믿음의 목적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여러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몸을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로마 헬라 문화에서는 몸이 천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영은 고귀한 거였고.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필하게 했으려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 영을 드려라. 그럼 더 어필을 했던 거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기도 열심히 해. 너희가 더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명상해. 더 찬양해.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어요. 영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실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해서 대부분 사회활동을 완성하게 하는 종교는 기독교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의 몸을 바쳐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죠?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저희가 레위기서 보면서 깨달은 거지만 제물은 burn offering은 소제는 모든 것을 태워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째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를 믿으면 적당히 믿어. 왜 완전히 다 바치고 다 하고 다 해. 적당히 좀 해. 이게 진짜 공용이에요. 제가 유럽에 살 때도 독일 사람들이 크리스찬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적당히 좀 믿어. 미국에 가도 똑같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적당히 좀 믿어. 한국에 가도 적당히 좀 믿어. 왜 뭐 다 헌신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입었으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완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드리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몸을 드리고 전체 모든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재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8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았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22절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예,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과 대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내 속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즐거워요.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1절 같이 볼게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돼서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볼 때 너무 흐뭇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잘을 했건 못했건 그냥 존재 자체로 흐뭇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저희들을 보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하니.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기뻤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볼 때 너무너무 기뻐. 우리가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그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게임을 가요. 야구로 시합을 가요. 근데 아빠는 그 아들 야구 시합하는 걸 너무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야구 시합하는 것을 뒤에서 보면서 막 흐뭇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 잘해도 기뻐하고 안 잘해도 기뻐하고 그냥 아들이 야구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죠. 그 아버지의 그 기쁜 미소를 보는 순간 아들은 홈런을 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홈런을 치면 아빠가 더 기뻐하고 홈런 안 치면 아빠가 싫어요? 아니요. 그냥 기뻐하시는 아빠가 나 자체로 기뻐하시니까 나도 아빠를 기쁘시게 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홈런 쳐야지. 그게 그거하고 같은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로 드리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쁨으로 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뻐하니까 나도 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저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뻐하시고 우리는 기쁨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일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네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며 드려라. 같이 한번 1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을 자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적 예비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재물은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산 것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living and killing. 둘 다 산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어.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에게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예, 곧 31절 같이 볼게요.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잃고 가난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예, 저희가 하나님께 바쳐질 때 산 재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재물로 살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모든 것을 드려야 되지만 재물이어야 돼서 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지만
또 열심히 나를 죽여야 돼. 왜냐면 열심히 봉사할수록 나중에 내 영광만 남다.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항상 죽여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제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기쁜 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그게 제 인생에서, 제 삶에서, 제 하루 삶에서 제일 기쁜 순간이에요. 놓치기 싫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또 제일 힘든 순간이기도 해요. 기도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나를 죽여야 돼요. 기도로. 죽이지 않으면, 기도로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항상 내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 좋은, 기쁜 시간이기도 하지만 제일 힘든 시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보고 목회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기도를 택해요. 아, 다른 거는 다 몸으로 때울 수 있어요. 막 뭐 어디 오라 그러면 신방으로 가면 되고, 뭐 설교하라고 하면 되고. 근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 근데 또 그것도 제일 좋은 때도 또 기도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몸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드리는 것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다가 번아웃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계속 일을 하니까.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리마인드 해야 될 거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In view of God's mercy. 항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몸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가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요 이거 해라 저거 이거 합시다 선교합시다 뭐 주차봉사합시다 예배봉사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율법적이 돼요. 그렇지만 항상 복음을 강조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며 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아,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시오. 그것만 강조하면, 복음만 강조하면요. 다른 건 다 돼요. 복음이 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힘드시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In view of God's mercy.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지.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들어가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헬라어로 영적이라는 말을 로기켄 라트레이안이라고 로기켄이라는 말을 스피리추얼이라고 안 쓰고 로기켄이로 썼어요. 로기켄이 로기기 로지코 영어 단어는 헬라어는 로기켄 영어 단어는 로지코. 그래서 그냥 바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이성적인 납득할 만한 예배입니다. It's a reasonable worship, logical worship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몸을 헌신하고 그냥 헌신만 하는 게 다 헌신이에요. 완전히 다 적당히 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해야 그게 logical 해요, reasonable 해요. 그죠? 근데 아니래요. Reasonable, logical한 worship은요.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완전히 헌신하는 게 그게 이성적으로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적당히 좀 해. 아프리카죠. 여기도 할 일이 많아. 그러면 그거는 reasonable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reasonable한 거는요. 자녀들이 아프리카 간다고 할 때 할렐루야 가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이게 이성종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기뻐하면서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드리는 게 이성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는 이성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안목과 성경이 말하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항상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특히 이스라엘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제일 큰 축복을 얻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